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배울학에서 위험물 기능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울학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은요, 위험물 취급 실무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물 취급 실무다라고 하는 이 과목이, 그죠? 우리가 1차에서 공부를 했던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에 대한 종류, 성상, 취급,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과목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의 취급 실무다라고 하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 방법입니다. 검증 방법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필답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필답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이다. 자, 주관식 단답형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볼펜을 이용을 해서 그죠? 볼펜을 이용을 해서 답안지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정답을 적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연소의 3요소를 적어라. 그죠? 연소의 3요소 세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답안지에 보면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맨 위에다가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위험물 3요소, 가연물, 점화분, 산소 공급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제4류 위험물의 종류 중에서, 품목 중에서 특수인화물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의 지정 수량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또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주관식 단답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필기 시험 칠 때, 즉 다시 말해서 1차 시험을 치룰 때 우리가 시험 시간은 1시간 시험을 치루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 30분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조금 긴 시간은 아니죠. 그죠? 1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치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0분이 더 추가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습 방법입니다. 그죠? 학습 방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여러분들은 노력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뭡니까? 최대한 효과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목적이 여러분들께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합격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라서 출제되어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제가 분석을 합니다. 매 해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죠? 그때마다 문제를 받아서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해본다. 학생들의 시험 쳤던 내용을 듣고 우리가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시험 예상 문제, 그죠? 예상 문제를 정리를 해서, 그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정리도 하고 풀이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모든 매해 때마다 출제되었던 그것을 다 모아서 기출 문제 풀이를 분석을 하고 풀이를 해 놓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암기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험 두 번을 치게 되면 세 번을 한네 번, 1년에 네번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번을 치르게 되면 반드시 두 번 정도는 꼭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를 그죠? 문제를 제가 필수 암기 사항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서 보면 우리가 1류 위험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사리 위험물, 오리 위험물, 육류 위험물, 각각의 위험물에 대한 암기 방법을 만들어 놓았죠. 그죠? 제가. 그죠? 암기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기 인류에서부터, 인류 위험물에서부터 제 육류 위험물까지 보면 위험물의 품명, 그 다음에 지정 수량, 그죠? 그 다음에 위험 등급, 이 내용이 실기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서는 실기시험에 합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부터 시작을 해서 육류 위험물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죠? 그와 같은 암기법을, 암기법으로 암기를 해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연습장을 주겠죠. 그렇죠? 연습장에다가 시험을 시작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딱 적어 놓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금방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찾아내실 수가 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찾아낸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찾아낸다라고 하면 실기시험에서는 실수할 수가 쉽겠죠. 그죠? 실수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2차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제를 실수를 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거의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서 육류 위험물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까지 우리가 합쳤을 때 한 50%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최근에 들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렇죠? 제조소는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저장소는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취급소는 어떠한 내용에 대한 것인가. 이 내용은 그림이죠. 그죠?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그림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제조할 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우리가 제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조소 모양은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바닥은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가? 지붕은 뭐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가? 벽은 뭐 어떠한 재료로 해 주어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기억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를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죠? 관연도 문제라고 하면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상세하게 기출 문제 풀이를 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그죠? 필답형 시험에서, 그죠? 1시간 30분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운 문제 출제 비율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석을 해서 차기 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에 탑재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해 때마다 이 내용은, 그죠? 예상 문제 또는 기출 문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기출 문제가 보통 우리가 30%에서 40% 정도의 출제가 되고 새로운 문제가 6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제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께서 맞추어 내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죠?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많이 나오면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한 50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뭡니까? 새롭게 출제되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뭡니까? 10점 이상을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가 합격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기시험에 60점으로 합격을 하고 실기시험에도 점수가 문제 끝에, 그죠?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1번 문제 딱 읽어 나가시면 맨 끝에 보면 4다 또는 5다 이러한 숫자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배점입니다. 배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끝나는 문제 끝까지 보면 그 숫자를 모두 더해보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여기에서도 실기 문제에서도 60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합격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죠? 실기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여러분들께서 손에 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1차 시험 수십 번 수백 번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단한 계산 문제라든지 화학식, 화학식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보통 우리가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죠. 기능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화학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기사라든지 기능장에 비해서는 화학식이 훨씬 축소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그죠? 화학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1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화학식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기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실기 문제에서 화학식이 출제가 되는가? 제3류 위험물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에서 우리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이 금수성 물질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그죠? 금수성 물질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이것이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그죠? 뭡니까? 제조소에서, 그죠? 제조소에서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을 제조를 하고 있다. 거기에 그 장소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죠? 우리가 소화약제를 물을 사용을 해서 물을 뿌리게 되면 칼륨하고 물하고 만나서, 그죠? KOH와 더하기 수소기체를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 수소기체라고 하는 것은 폭발 범위가 4에서 75% 정도로 굉장히 잘 연소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바이트. 이 카바이트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말씀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CaC2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대면은, 그죠? 물을 접촉을 하게 되면 발생이 되는 가스가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 아세틸렌은 폭발 범위가 2.5에서 81%, 그죠? 2.5에서 81%로 우리가, 뭡니까? 화재, 화염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물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카바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물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아세틸렌 기체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아세틸렌의 연소 반응식, 그 다음에 위험도 이와 같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락에서 그죠?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 결심만 남아 있겠죠. 그렇죠?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